이제 새롭게 시작한 사업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언프레임 랩이랑 망고스틴, 네. 이 두 회사를 이제 7월 초 1일 날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네. 각각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망고스틴부터 망고스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 이름을 지금은 뭐 주 언프레임 랩이라는 회사로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패션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패션 이노베이션. 예. 네. 그 뜻은 이제 패션의 새로운 혁신, 혁명 뭐 이런 이제 걸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지금의 패션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침체돼 있고 특히 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정말 그 패션인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그 패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관행들이 예전과 크게 바뀌지 않고 변화 없이 똑같이 이제 흘러가는 상황. 특히 가두나 로드 쪽 오프라인 쪽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전과 거의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저는 오랫동안 그 대리점주들의 아픔을 몸소 제가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그래서,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한 줄기 진짜 뭐 희망과 빛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패션 침체된 패션 산업이 다시 좀 부흥기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고스틴이나 언프레임 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망고스틴이라는 브랜드는 요새 가장 핫한 애슬레저를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개선을 시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패션의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슬레저가 가장 핫하고 인기가 있는 컨셉인데 지금 로드나 오프라인에서 그 패션 애슬레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슬레저의 컨셉은 지금 온라인이나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밖에 안 돼 있습니다. 가두점은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상품의 구색이라든지 예. 다양성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 애슬레저만 가지고는 가두 영업을 가두로 대리점주의 매출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슬레저 스포티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패션의 카테고리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애슬레저의 스포티한 믹스앤 매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포티 캐주얼을 추가를 시키고 거기에 저희가 일상 데일리룩까지 또 추가를 해서 가두점 점주들이 정말 매출을 올려서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패션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만든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애슬레저 브랜드들은 가두점을 할 수 없는 구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런칭하는 망고스틴은 가두점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 브랜드 저희가 거죠? 90% 이상은 로드샵 대리점으로 유통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시즌에 이제 의류 브랜드는 최소 150개의 디자인 수를 가져야 이제 그 시즌에 맞춘 상품을 계속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애슬레저를 주 무기로 하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품번수가 다양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이제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집중했던 부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이나 기존 쇼핑몰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수로는 전체적인 로드샵의 뭐 20평, 30평, 뭐 크게는 뭐 100평까지 그런 컨셉으로 가서는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슬레저가 로드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 네. 런칭 시점은 언제입니까? 7월 1일 날 런칭했고요. 런칭했어요? 예, 했고 7월 벌써 매장이 오늘까지 두 개가 오픈했습니다. 어디입니까? 7월 15일 날 전주 혁신점이 오픈했고요. 네. 7월 17일 날 내일 수원 화서점이 오픈합니다. 수원 화서죠. 예, 그리고 7월 24일 날 덕소 3패점이 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점이 지금 오픈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도 좋으신 브랜드. 아니 그 전에 이제 패션 쪽에. 이 패션 영업을 특히나 이제 가두점 영업을 또 오래 해오셔서 네. 그 인프라가 또 구축이 돼 있으니까
오, 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명업종까지 예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신규 브랜드가 대기업에서 해도 지금은 대리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시장 조사를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그죠? 거기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 2,500군데의 매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점주들하고 소통을 해요. SNS상으로. 저희는 그 2,500군데 중에서 250개를 선정을 한다는 개념이 우선 쓴 거죠. 10%만? 10%만. 그러니까는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오픈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그게 핵심인데. 결국. 맞습니다. 그 결국은 대리점 주는 왜 사람이 없어서 윤태현의 말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20년 이상 이제 그분들하고 쌓아온 신뢰를 심는 거죠. 그 신뢰라는 건 뭐냐면 이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는 윤태현 대표가 이렇게 제공하는 상품은 믿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슬레저만 갖고 오픈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전후 좌우 상하로 그 상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서브 상품을 갖다가 받쳐 줘야지만이 되는데 상품만이 아니라 마케팅 여기 계시지만 네. 마케팅이 같이 가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오픈은 됐을지언정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건 신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뭐 설득만으로는 되진 않겠지만 이 대리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대리점을 오픈하는 것은 아까 그 진행자분님 말씀대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 분들을 설득이라기보다는 저를 어떻게 보면 추종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오랜 인적 네트워크와 인간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저랑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같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종교가 같은 건 아닙니다. 전 무교입니다. 예, 현재 무교인데 예. 그래서 뭐 핵심은 이제 오랜 인적 신뢰 속에서 예,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하시는 거죠. 저를 믿고 이제 하시는 거죠. 사업계획을 잠깐 봤는데 한 올해 안에 20개는 오픈을 가능하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우리 그럼 윤 대표님 생각으로는 가두점을 한 몇 개 정도? 저는 이제 망고스틴 250개, 어프레임도 한 250개에서 한 500개 정도를 하고요. 이제 추가로 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서 1,000개 이상 이제 유통을 5년 안에 확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저희가 망고스틴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는데 어프레임 랩에 대해서는 뭐 길게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언프레임 랩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언프레임 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라이프스타일의 플랫폼입니다. 브랜드가 플랫폼. 아니, 예, 브랜드가 아니고 플랫폼입니다. 언프레임이라는 뜻 자체는 형식이었고 격이었고 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프레임이라는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아주 허물없이 격식 없이 형식 제한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편집샵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입니다. 네. 뭐 라이프스타일이면 옷도 들어가고 네, 거기에는 옷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이커리라든지 주얼리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메틱이라든지 예. 뭐 하다못해 뭐 F&B까지도 저희가 다 구성이 하게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온프레임 언프레임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고 고객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고 체험의 장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단순히 옷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희열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교류의 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놀이터가 네 삶의 놀이터 삶의 놀이터 네, 네 보셔도 잘해주셨습니다. 생활 공간이죠. 이제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ATM기까지 이제 설치합니다. ATM기까지. 네. 저는 저기 그 이런 라이프스타일 샵에 대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어떤 각종 그룹의 제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일 텐데.
저는 이게 투자 자본이 사실 이게 부족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게 제일 궁금한 하고 있는지가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투자를 받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아니, 그럼요. 네. 아니, 저희는 제일 좋죠. 네. 저희 주 망고스틴이라는 회사와 원래 주 언프레임이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였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과 제가 설립한 회사가 주 언프레임이라는 회사고요. 주 망고스틴은 저희 언프레임에 이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 망고스틴은 서목통상이라는 기능성 원단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기능성 원단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1년 전에 망고스틴이라는 에슬레저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예. 이미 했구나. 예, 했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실제적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중국 사업이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언프레임 랩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망고스틴을 새롭게 브랜드를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시킨 게 망고스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언프레임 랩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포괄해서 네. 관리하겠다는 네. 전략까지.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한 대구 서목통상. 원단 회사 서목통상이 우리 윤 대표님의 이런 영업력과 우리 박 회장님의 이런 패션 업계 노하우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거나 네.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네. 야 대단하시네. 이제 온프레임 랩에 대해서 상품에 이제 또 상품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우리나라에는 상품은 좋은데 알려지지 않고 팔기가 힘든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뭐 다 저희가 이렇게 협력해 드릴 수는 없고 온프레임 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마다 선호하는 상품이 다르니까 예. 그 선호하는 상품을 저희가 이게 플랫폼 예. 갖다 놓으면은 이제 자기 이제 그 가고 싶은데 올라타면 되는 거듯이 예. A부터 Z까지 상품을 다 나열해 놓으면은 그거를 그 필요한 매장에다가 네. 공급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브랜드의 대표들은 거의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거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아주 힘든 잔뼈가 굵은 생활을 겪은 사람들. 아. 예. 정말 옷에서 예전 말로 막 혼이 막 보이는 그런 정도의 상품을 저희가 이제 와. 엄선을 해갖고 예. 온프레임 랩에다가 섞어서 이제 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언프레임 랩은 이 매장이 있습니까 지금?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프레임은 예. 철저하게 온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에. 네, 저희가 언프레임 랩, 언프레임이라는 자사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에 오픈합니다. 9월에요. 네, 그래서 저희 언프레임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모든 브랜드들은 언프레임이라는 저희 자사몰에도 다 입점이 되고요. 네. 언프레임이라는 브랜드, 언프레임이라는 패션 온라인 쇼핑몰에는 전체 4,000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온라인 백화점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매장에는 저희가 세 가지 IT 솔루션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뭔지 아시죠? 예. 네, 뭐 맥도날드나 음식점 돼 있는데, 알아요. 예, 저희가 애프터하우스라는 IT 회사와 합작을 해서 예, 패션에 가장 최적화된 키오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예, 예,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고객들은 저희 매장이 없는 아주 다양한 상품을 쇼핑을 하고 구매를 하고 즐길 수가 있고 네. 다양한 쿠폰과 상품권 등 모든 혜택을 고객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의 솔루션이 하나가 돼 있고요. 네. 두 번째 솔루션은 그 제 페이스북에 듣는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아주 핫하긴 하지만 뭐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주로 그쪽에서 주로 이용이 되는데 우리 지금 라이브 커머스 그 대표 네, 주자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주자인데 아닙니다. 너무 미니시라서. 예, 예. 예, 저희 회사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 팀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라이브 커머스만 진행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수많은 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라이브 방송팀이 저희 매장에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전 지금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언프레임 매장이 별도로 있는 거죠? 네, 별도로 이제 있고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알겠습니다. IT 솔루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 어플을 제가 이제 개발 완료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아, 완료 단계. 그래서 그 어플을 내려받으면 뭐 키오스크든 모바일이든 어디든 고객 관리와 마케팅 툴이 저희 매장에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은 아주 다양한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고 예, 뭐 아주 구매나 쇼핑에 아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IT 솔루션 세 가지가 저희 매장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